어서오세요. 네, 예약하셨어요? 예약은 아직 안 하셨고, 저희가 원래 여기가 예약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겨울이라서 손님이 하도 없으니까 이제 방문 접수도 받고 있거든요. 네, 바로 접수해드릴까요? 네, 그러시면은 이제 혹시 뭐 타투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쁜 걸로 이렇게 골라서 해드릴게요. 혹시 생각해보신 도안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잠시만요, 부위는 어느 쪽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쇄골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귀 뒤쪽, 아니면 이런 팔목 쪽에도 많이 하시고요. 네, 뭐 큼지막하게 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시면은 이런 좀 약간 보일 듯 말 듯한 이런 섹시한 부분이 좋거든요. 네, 그림을 먼저 고르시고 이제 부위를 고르시겠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뭐 생각해놓은 도안은 따로 없으신 거죠? 네, 그러시면은 이제,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런 큼지막한 걸 다 빼고 보여드릴게요. 이런 코끼리나 이런 목문신은 아무래도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하시니까, 일단은 뭐 주로 막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레터링이라던가, 아니면은 꽃무늬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해바라기, 아니면 보이시나요? 네, 이런 이파리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레터링도 이쁘게 많이 있어요. 이게 레터링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뭔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막 그런 뭐 좌우명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좌우명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을 담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 그런 거는 별로 관심 없으신 거죠? 그러시면은, 아니면은 이런 나비 모양도 있는데 어때요? 아, 나비 모양은 별로고. 잠시만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디자인들을 많이 입수를 했거든요, 예쁜 걸로. 그래서 이렇게 색깔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이파리 막 초록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계 같은 무늬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커서, 네, 부담 있으시면은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꽃무늬도 있어요. 이게 마음에 드셨구나. 네, 이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뭐 이거는 색깔이 들어가도 되고 아예 무채색으로 해도 이쁘시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도안만 따드리고, 만약에 색깔 입히는 걸 원하신다 그러시면은 다음에 한 번 더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 어느 부위에다가 하실 거세요? 이거는 보통은 크기가 좀 큼지막한 거다 보니까 팔뚝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목 뒤쪽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니면은 가슴 쪽에도 하긴 하세요. 이게 가슴에 들어가기는 너무 커서 아무래도 팔뚝이 제일 괜찮을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팔뚝에 하시면
하시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걸로 오늘은 들어갈까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여기를 살짝만 벗어주시겠어요? 네, 이거를 묻혀야 되니까. 네, 겉옷을 벗어주세요. 혹시 안에 나시 같은 거 입으셨어요? 아, 네, 다행이다. 그러면 겉옷만 벗고 나시만 입은 상태로 이렇게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좀 차갑죠? 타투 받으실 부분을 소독을 먼저 할 거예요. 네.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죄송해요. 일단 장갑 먼저 낄게요. 그럼 이제 소독을 할 건데 긴장되세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조금 아픈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아프지.
색깔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마취를 조금 하고 하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마취는 안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괜찮죠? 네. 네, 그렇게 하나 봐요. 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잘 참으세요? 되게 잘 참으시네요. 네, 다시 들어갈게요. 가만히. 집중을 하면 조금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좀 심심하실 텐데 드라마라도 틀어드릴까요? 아, 그거는 괜찮아요. 어차피 집중 안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 긴장을 조금 풀어주세요. 네, 여기 어깨가 조금 지금 많이 힘이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를 이렇게 릴렉스 해주시고 네, 몸에 긴장을 풀어야 더 예쁜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니니까. 네, 다시 들어갈게요. 가만히 있는 거 힘드세요? 막 영화 보실 때나. 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영화 볼 때 그 두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막 꿈틀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이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진짜 참으셔야 돼요. 너무 이거 움직이니까 작업하기 힘드네. 네, 아니면 뭐 잠이라도 자고 있던가. 명상을 하고 계세요, 명상을. 네, 들어갈게요. 네, 괜찮으시죠? 잘하시네. 네, 이렇게만 계속 하시면 이제 30분 내로 끝날 수 있거든요. 30분만 참으세요, 30분만.
갈게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팔뚝만 보세요. 네, 지금 괜찮으세요? 어디 뭐 수정하고 싶으신 데는 없으시고? 한번 중간 점검 한번 들어갈게요. 혹시 조금 수정하고 싶으시거나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시면 제가 지워드릴게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괜찮아요? 아, 네, 끝부분? 이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 끝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세요. 여기 이 부분. 네, 그러면 그 부분만 집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밖은 추운데 방은 좀 따뜻해서 춥진 않으시죠? 거의 완성은 됐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수정 단계라서 조금만 참으시면은 이제 금방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근데요? 잠시만요. 냄비 좀 닦아드리고. 너무 잘 됐어요. 진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보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마음에 드세요? 네, 저희가 이게 연예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유튜버들이나 네, 경력이 조금 돼요. 한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번 여름부터 했으니까 한 5개월 정도? 5개월이면 긴 거 아닌가?
약 한번 발라드릴게요. 혹시 어디 뭐 수영장이나 가시는 건 아니죠? 오늘 하루 동안은 이제 찜질방, 뭐 물이 닿는 거는 조금 삼가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조금 밥도 좀잘 먹고 오늘 하루 동안은 네, 그래 주시면 이제 빨리 아물거든요. 팔뚝 살짝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수고하셨어요. 바로 집에 가시는 거세요? 네, 아, 친구들 만나러. 이제 친구들 가 만나면은 좀 자랑도 해주시고, 여기 소개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다음에 또올때 전화 한번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가봐요.